성범이를 위해서 아마존에서 예약 주문해가지고 3개월 기다린 아이언맨 건틀렛. 진짜 웃겨. 이거 성범이한테 아직 말 안 해서 제가 성범이를 데리러 간 다음에 성범아 트렁크에서 뭐 좀 꺼내줘 했을 때 트렁크를 쫙 열었는데 와 이게 뭐야 소연아 하면서 이제 하려고 꽃도 샀어요. 꽃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 이게 다 대충 사랑이라는 꽃말이래요. 이제 가볼까요? 지금은 새벽 3시. 저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예린아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은 오후 5시 40분이에요. 휴게소에 들렸는데 날이 벌써 밝고 있어요. 짜잔.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2시간을 지금까지 왔고 2시간만 더 가면 돼요. 살기 위해 먹는 아메리카노. 너무 아파 어쩌지 내가 쓰니 내게 와. 인사하게 해줄게. 아 맞다 나 반지 주세요. 티셔츠가 왜 이렇게 동막골 티셔츠 같지? 이거 너가 준 건데. 진짜? 우리 아이. 내리면 차에 치워? 지금? 응. 왜? 그냥. 짠! 맞지? 이것도 있어. 세상에. 어때? 헐. 저녁 선물이야. 진짜로? 응. 내가 이거 숨겼어. 헐. 왜 안 감동해? 좋아? 안에서 뜯어봐. 언박싱 빨리 기분 좋다 해. 주인 최고. 왜 저래? 아 대박 진짜.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 응. 짱이다. 닮았어. 시저 시저. 시저가 누구야? 강아지 사료잖아 시저. 아니 아니 그 혹성 탈출에 나오는. 돌았냐? 야. 일단아 돌자마자 빵 받았다. 홍마. 홍마 홍마. 홍마 일로 와봐. 뭐 우리가 홍마에서 사진 못 이거 동영상 못 찍을 수도 있잖아. 부끄러워서. 고구마에 떡볶이 먹방. 쇼미 보면서 먹는 중. 머리가 왜 이래? 안 들려 뛰는 거? 작년에 철창 떨어졌는데 잘한다. 어! 짠 출발.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내었는가 이건데. 내었어 아니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발레 도와드릴까요? 네. 짜잔 호텔 도착. 민망하다. 근데 우리뿐이겠어 찍는 사람이? 우리뿐이네. 왓치 아웃 베이비. 응? 왓치 아웃 베이비. 뭘 의미야? 빠바바밤밤. 빰빠바바밤. 저 시체는 뭐지? 구름 예쁘네. 진짜? 오. 어 하늘 예쁘다. 하늘 너무 예쁘다. 뭐야? 하늘 너무 예뻐. 마치 우리에게만 보여주는 구름 같지? 어. 저희는 일단 망고빙수를 먹고 싶어서 망고빙수 웨이팅 예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90팀이 넘게 웨이팅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늘 망고빙수가 마지막이래요. 딱 타이밍 잘 맞겠다 그치? 성범이는 한 번도 못 먹었거든. 부산 촌놈이어서. 부산 사람들 보면 노하겠다. 부산 촌이라니. 부산이 도시지. 부산 너무 아름다워. 부산 촌놈이라니.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룸에 있다가 망고빙수를 먹고 2시간 동안 뭐하지? 우리 해야 될거 많아. 너무 빈둥빈둥거리면서 늦게 나와가지고 그치?
아니 구름이 어떻게 딱 여기 정중앙에 떠 있지? 그니까 밤 되면 진짜 예쁘겠다. 좀만 더 이쪽으로 와도 될 것 같아. 아까처럼 이쪽으로 가야 돼. 왜? 너무 한 거 아니야? 아니 봐봐. 격자 왜 이러는 거야? 마치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옆에 봐 옆에. 망빈 기다리면서 성범이랑 유럽 여행 갈 계획을 짤 거예요. 뭐야 언제 샀어? 가사지. 뭘 나도 줘. 뭐 하는 거야? 여보. 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왜 그런 것을 말해? 어허. 왜? 어허. 올 다 짰는데 밑으로 내리지 마. 안 짰잖아. 어. 여기까지. 망고빙수 먹으러 가요. 어, 이런 거 있네. 저희 애플 망고빙수랑요. 아버지한테 부탁해달라고. 수플레 먹고 싶었는데 수플레가 없대서 망고 케이크 시켰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니가 큰 거 먹어. 어휴, 꾸역꾸역. 어휴, 이제 뼈를 먹겠다. 꾸역꾸역. 뜯어갈까봐. 기다려. 먹어. 자존심 상하지. 맛있어? 어때? 짱 맛있지? 완전 맛있지? 아, 너무 맛있다. 예린아 부럽지? 토사물. 사투리 잊어버린 박성범. 더빙 영상 찍으려고 사투리 예행 연습 중. 누구야? 만나. 만나. 아니야. 내가 왜 전화했냐면 소연이가 영상을 요번에 찍었는데 내가 더빙을 해야 되거든. 근데 뭔가 요즘 너네들이 이제 막 사투리 안 쓴다 욕해가지고 사투리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나올까봐 지금 연습하려고 니한테 전화했다. 니 지금 서울 사람 된 거 착각한 거야 이제? 내가 욕 많이 먹었다 니들한테. 아, 니는 뼛속까지 부산 사람이 다 알았나? 누구요? 아, 성원. 브이로그 출연하고 있는 거 알아? 니 지금 나 아주 미쳤나? 목소리 지금 출연 중이다 이렇게. 아 목소리만? 어. 사투리 일단 한번 해봐. 좀 하고 있다 아이가. 아 근데 이게 또 하라면 잘 안 되거든. 난 설마를 하래도 못하겠다. 이 전화를 끊는 순간 니가 아니가 아니라 너라고 말하게 된다니까. 밥 먹었어? 어! 끊어. 여러분 소유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 사투리인데 그냥? 사투리라고? 내 사투리 한 건데. 아 뭐야 표준어 쓰는 줄 알았네. 서현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 좀 두렵다. 국밥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라. 일단 여러분 부산 오시면
사상 합성 돼지국밥, 명제 영진 돼지국밥, 해운대 밀양 돼지국밥, 신도시 장수촌 돼지국밥, 그리고 황장군 돼지국밥. 이쪽 실망 없을 거예요. 야, 그리고 그 광일동의 할매국밥 맞지? 네, 미안. 그긴 아직 성령 못했다. 아, 나도 가봐야, 왔으면 뭐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다. 어, 듣기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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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50만 유튜버에게 퍼지는 유행어가 된다, 이제. 가만있어. 머리, 어깨, 무릎, 발목 잡고 가만있어. 뭐야, 이상해. 남은 여행 재밌게 보내. 그래. 바위. 바위. 네 얼굴 바위. 이제 연습 좀 됐어?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 많아. 다운받고 있어, 여기서. 안 봤네. 어. 오. 아. 어딘데? 내 집. 근데 왜 전화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줍잖은 이 표준말로 쓰게 되면 좀 내가 좀 민망하고 쪽팔리고. 아, 내가 또. 어, 너, 이 너네들이 기분 진짜 나빠하더라고. 어, 진짜 많이 안 좋더라고. 어, 진짜 좀, 어, 솔직히 좀 우리 아빠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투리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왜 그런데 애가? 몰라. 아. 가다놓고 한 3일 동안 부산 사람만 땅이 있잖아. 모르지, 장난하나? 어, 이게 진짜, 아니 니들이랑 있으면 편하거든. 근데 이게 수현이랑 있으면 수현이가 방금 불편하다 이거네. 그니까 이씨 에? 야, 이거 지금 니 전화통화하고 우리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어, 니 전화 목소리 다 나가. 말을 그렇게 그런 거는 사전에 좀 말을 해줬으니 친구야. 니 목, 니 목소리 지금 출연 중이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예린이가 자를 거야. 쟤는 슬랙한 시민인데 얘. 이게 뭐야? 마피아 게임. 집 어디야? 신라 호텔. 어딘지도 모르면서 오래. 야, 그 어딘지 안다. 그 마포구. 아닌데. 에이, 부산 촌놈인가 티는데요. 이 자꾸 우리가 부산 촌놈이라는데 어째야 되나 이거? 아니. 하고자 하나. 뭐 하고자 하지. 안 되겠네. 알았어. 알았다. 네, 재밌게 놀아랑. 바위. 머리, 어깨, 무릎, 발목 잡고 가만 있어.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거 왜 힘이 없어? 너무 힘 빠져. 그치. 긴장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소희 남자친구. 아. 엄마. 내나 박승범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걸 부산에. 결국 성범이는 더빙을 못했다고 한다. 부끄러워서 맥주 벌컥벌컥 마시다가 취해서 잠들었다고 한다. 다음은 컨실러라는 건데, 그거 얼마 전에 소윤이가 속눈썹 연장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팔이 다리 같은 거. 열심히 두둑 두드려주고. 아, 민망해. 잠깐 쉬자. 응. 끊었어. 힘들어? 어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겠어? 그거보다 더 느낀 건, 응, 말이 많구나 진짜로. 누가? 너. 왜 그걸 보면서 말이 많다고 느껴? 혼자 막 떠드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진짜. 그럼 내가 말을 잘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 뭐라면 안 돼 이거. 말 많다고 뭐라면 안 돼. 지가 해봐야 돼 이거 다. 진짜 다 해봐야 돼 이거. 아, 나도 말 많은 편인데 이게. 어. 아니 힘들지. 나 처음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말. 우진님, 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건 예린이한테 보낼 건데. 또 CF 같이 나와. 또 칭찬 한번 해주니까 또. 아까까지 잘하던데 엄청. 어. 엄청 잘하던데. 딱 반했어. 걔 반만 더 해보자 성범아. 화이팅. 하이파이브. 자. 나 이게 힘 좀. 도망가는데.
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안 돼가지고 술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해서 맥주 한 캔 먹고 취해가지고 바로 자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윤이 댓글에다가 뭐 말이 많다, 뭐 말 좀 줄여라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다 해봐야 돼 이거. 이게 혼자 이거 영상 보면서 이거 말하고 떠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진짜 다 해봐야 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 설명을 내가 안 해도 보는 사람들 다 잘 알겠지만 나는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 떠들어야 되고 세상 소윤이가 참 대단하네. 그리고 아버님도 되게 대단하고 안씨 집안의 매력인가? 저는 눈썹 결을 정리해줍니다. 소윤이가 눈썹이 반토막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눈썹 그릴 때 예술을 하더라고요. 오 CF인데 못생겼는데 저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엔딩은 찍어주니까 별거 없는 브이로그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 감동스러운 음악 들까요? 아니요. 제가 PNG에서 깔릴래. PNG. 현존하는 수식어 중에 감히 소윤님에게 어울리는 수식어가 없어서 이게 이거 진지어 아 웃긴 거였어요?